Thank you.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여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그랬지요.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후 아마 이렇게 성령으로 불었는데 그 생기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생령, 사는 영으로 영적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에덴에서 죄를 짓고 에덴을 쫓겨남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결정적인 것은 노아 홍수 사건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만 보고 좋아하고 그래서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때 하나님 무슨 선언이냐면 나의 신이 저들과 있지 않겠다. 최대 인간의 저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인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령, 성령을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목표였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제 많은 제사를, 피 흘린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이제 성령의 불로 제물을 드리고 하게 되는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지혜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피로 씻는 곳에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제사한 것도 이 땅의 불이 아니고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레위기 9장 24절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어디서? 여호와 앞에 나왔어요.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렀습니다. 엎드렸어요. 와, 어떻게 송아지 각을 따는데 하늘에 막 불이 떨어지니까 와 하고 막 엎드리고, 이야, 하나님 임재 경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번제물을 드릴 때에 피를 들여서 그 피 있는 곳에 불이 떨어졌다는 건데,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바꿔졌죠. 어떤 예배를 받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진정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선포하고 회개하고 이제 성령이 임재받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레위기 10장 보니까요, 나답과 아비우가 이제 하나님의 명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죽었어요. 문제는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늘의 불이 아니고 저주받았죠. 제가 오래전에, 제 개인적인 책입니다만은, 신천지에 빠진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그래요. 다른 불이 붙었다고 그래요. 이 저주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9,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대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그러면 예수님 말씀할 때 안 붙었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해서 보혀서 성령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무엇을 더 원하겠냐, 너희 심령 속에 성령의 불만 있다면 뭘 더 원하겠느냐. 성령의 불이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야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가 오늘 본문에 오시죠. 성령 강림이 지금 본문의 말씀이 되는데, 여기서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있었다 그랬어요. 성령이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그게 성령의 불이잖아요. 제물로 불이고, 이 불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우리 몸은 성령이 정의되고 교회가 비로소 온전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반석의 교회를 세운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훌륭한 신앙 고백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놀라운 신앙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밖에 나간다 할 때 주여 그리마옵소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뭡니까? 그건 뭐냐면 결국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불러 모았다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아무리 모아봐야 하나님 볼 때는 교회가 아니에요.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회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인간의 영과 성령의 만남에 이루어진 순간이에요. 이때 교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성령님의 임재하신 만남을 경험하지 않고는 성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요한계시 일곱 교회에서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이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계시록 3장 7절에 말하길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신 열면 달사람이었고, 그분이 예수님이죠. 닫으면 열 사람. 그분이 축복을 열면 되고, 그분이 닫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가라사대. 그 다음에 뭐 중요한 말을 씁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문을 두었으되.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빌라도에게 열린문이 뒀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늘문이 열렸어요. 야곱이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열린문이 있었죠.
손자 오르락 내려가고 열림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칭찬만 읽게 되는데 3장 10절에 말하기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어. 인내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해야죠.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참고 견뎌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러분 시험의 때가 무슨 때를 말할까요? 시험의 때는 진리 환란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할 때, 이 땅에 있으면 진리 환란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이 땅에 없어야 돼요. 이 땅에 없기 위해서는 공중에 혼인야채 참여한 이 7년 휴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빌라베 교회는 성령 임재 있는 교회에 들림받는 교회의 모습을 예,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물론 하늘문 열려도 인내의 말씀 안 지키면 열매가 없고 그건 휴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 모습, 라오데케아 모습 어땠습니까? 계시록 37절에 미지근해서 더럽지도 않고 차지도 않니 내 입에서 토해버린다. 버리겠다는 무서운 교회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나 네 가난한 것 가리는 것 공부한 것을 알지도 못한도다. 그래서 바로 네가 믿음의 금을 사서 믿음을 부유케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을 4대 교회는 흰옷 입은 사람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만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라오데케아의 해답은 뭘까? 하나님 처방이 뭘까? 진단하고 처방해서 약을 주는데 그 약이 뭐 있냐면 3장 20절에 맞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이 말씀을 많이 외웁니다. 영적기도할 때 이걸 많이 써먹어요. 근데 영적기도라 생각 말고 교회로 봅니다. 여기서 계속 문을 열었어요. 그 교회가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러도 먹고 그런 나라도 먹으리라.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가 라오데케 현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주님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주인이 성령이 예수님의 주인이 되는데 사람의 주인 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WC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백인 어느 교회에서 미국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흑인이 쫓겨났습니다. 백인 교회에서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때 계단에 울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우느냐? 내가 쫓겨나서 웁니다. 그때 슬퍼하면서 예수님 말하기를 너 울지 마라. 나도 아직까지 거기 못 들어가 봤어.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 주님을 쫓은 교회, 이게 인본주의 교회예요. 인본주의 교회. 스데반을 돌로 친 자들에게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과 함께 할례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들은 어째서 꼭 그렇게 거역하냐. 성령을 거역한다. 지금도 마음과 함께 할례받지 못한 건 성령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받는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받는 길이 뭡니까? 그건 회개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베드로 설교입니다.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게 회개지요. 말씀에 찔림 받아야. 그래서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해야 희망이 있어요. 나 잘못 없어. 왜 그래? 그 어디가 그게 회개도 안 하죠. 그러면 어디가 성령 들어가겠습니까? 예. 오늘도 뭐 성령 얘기고 성령만 받아야 되나요? 나 지금 성령 받은 것도 갖고 안 받은 것도 어쨌나 여기 교회 남았는데요. 여러분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 물속에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릅니까? 확실히 구분이 납니다. 본인은 알아요. 제가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과 성령을 건너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니고데모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언제 회개해야 된다는데 언제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회개가 되어야 되거든요. 언제 회개가 될까요? 내 안에 죄가 보일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마음에 찔림받아야 돼요. 베드로 설교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회개해서 죄를 버린 곳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시편 50편 10절 말하기를 하나님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이한 마음을 애통하고 기도하고 통이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고 만나 주시거든요. 이것밖에 없어요. 십자가 피 의지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옷을 찢어 마음을 찢고 내게로 내게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자신의 죄를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통회하고 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만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습니다. 찍어버리겠다 할 때에 광어지기가 주인이여 금년만 좀 참으셔서 내가 두루파고 걸음을 줄이니. 자, 두루판다는 거 아시겠죠? 나무 주위에 두루파야 이 퇴비, 이 뒤움자리 퇴비를 넣을 수가 있어요. 두루판다는 것이 어디를 파는 것이겠어요? 내가 마음의 고를 파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나오는 거예요. 주여 잘못했어요. 애통하고 통의하고 말씀의 칼에 의해서 찔림 받아갖고 통의하고 쥐하면서 통의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같은 훌륭한 사람이 통의하면서 기도하다가 절도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 죄성이 끊어지게 되고 내 육성이 뽑아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보다 더 좋은 건데 회개도 누가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하기를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책망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죄라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서 내 안에 실상 더러운 것 추한 것이 드러나고 보이게 만드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구울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회개해야 성령 받는다. 맞죠? 회개해야 성령 받습니다. 또 회개도 내 힘으로 안 되고 또 성령 역사해야 된다. 그러면 회개와 성령 두 개로만 계속하다 보면 논리의 오류가 빠지게 돼요. 내가 할 일 뭐예요? 근데 나는 그 회개와 성령 가운데 말씀이 왔었을 때 말씀이 찔림 받을 때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는 나는 그 말을 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도 분명히 보여줬는데도 괜찮아 그러면 회개가 될 수가 없죠. 치여 마음을 찢고 그리고 마음을 치여 짜면서 치여 쓰리 같은 인생 더러운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찌할까요 하고 여기서 마음을 치여 짜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때의 죄를 미우고 끊을 때에 결심할 때에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강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907년도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평양 장대인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1500명 정도 모였는데 낮에는 이 성경 공부했습니다.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사경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전도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나타난 현상이 막 회개하고 통의한 거예요. 막 바닥을 구르고 마룻바닥을 치고 아멘하고 새벽까지 막 자기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간통죄지였습니다. 나는 도둑질은 나쁜 놈입니다. 하고 막 나와가지고 전체 앞에서 막 이거 다 고백을 하고 막 울고 막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모습 보고 무서워가지고 또 도망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들어왔고 자기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세군 장사 윌리엄 보스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한번 꿈을 꿨어요. 아 꿈이니까 우리 예수님을 양손 양발에 누가 환각 못 받고 있네. 그만해 그만해 하고 그 못 받은 사람 맥살을 확 잡고 막 흔들었대요. 그 못 받은 사람 고개를 딱 쳐다 보니까 자기들이에요. 자기 윌리엄 보스 자기들이에요. 하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 더러운 죄가 추한 건 세상적인 것이 지금도 예수님의 양손 양반에 지금 못을 내가 받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 훌륭한 목사님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겪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양손 양반에 못을 누가 박았어요? 누가 박았어요? 로마 군병이요? 로마 군병이라고 한번 생각하십니까? 내 죄가 추하고 더러운 악한 죄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죄 없는 그분의 양손 양발의 그 고통에 못을 쾅쾅 받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심장에 피를 다 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죄 용서 때문에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내 가슴에 뭉클하고 뜨거운 심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만 그냥 알고 있으면 아직도 관념적인 지적인 신앙은 무디고 찹니다.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그 양손양은 못 받게 그 고통을 어찌해서 끝까지 참을 수밖에 없었을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영혼의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영원의 영광의 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양손양발에 그 지옥의 아픔의 고통을 친히 아버지 앞에 제물로 자신을 드려준 거예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 은혜가 믿어지면 꼬꾸러질 수밖에 없고 내 죄를 예통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죄악 가운데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지금 나 인도하셨구나. 나를 사랑해서 인도하신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 느껴지신 분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의 머리로는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래 죄인이야. 죄 때문에 아파한 적도 없고 슬픈 적도 없고 죄를 미워한 적도 없고 회개한 적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미루지 마시고 말씀 듣는 이 순간에 주님, 나는 죄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군요. 주님, 알았어요. 주님 성령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간절히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은 만큼 어떤 모습으로 바꿔지냐면 내가 얼마나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었는가 그걸 깨달아요. 그전에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애써서 이만큼 됐어 하고 외적인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내면의 모습은 몰라요. 근데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 하 주님 내가 잘못 살았어요. 세상에 지명에 돈을 벌었을 망정 내 마음속을 이제 알았어요. 아 잘못 살았어요. 내 더러운 꼬라지 때문에 내 아내를 힘들게 했고 내 남편을 고통 줬고 주위 사람을 힘들게 했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되어 있어요. 아, 내 야망,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했고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만 얼마나 애쓰고 힘썼던가 내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던가 모든 건 나여,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어리석고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솔직히 저 자신 목사도 아 참 어리석고 미련한 거 참 많았네. 아 왜 어리석었을까 그 생각을 많이 가져요. 이걸 깨달으니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요. 내 욕심, 내 못된 성적, 마음속에 더러운 세상에 쓰레기를 갖고 있을 수 없어요. 더러운 거 아니까 그전에 쓰레기가 아니고 그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쓰레기더라고요.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 기쁘고 감사와 의와 평화 희락을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 것 시시해져요. 버릴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주님, 주님 떠나면 나는 살 수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어야 살듯이 내가 주님의 은혜 가지고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나는 철저히 압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 붙잡고 은혜 사모하고 말씀 붙잡고 계속 주님 왕망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합돼서 사는 삶은 바꿔집니다. 이제 내 생각, 내 감정, 기분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 기쁨이 되어야 되겠고 주님 슬퍼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항상 내 생각과 말, 모든 행동을 자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인도받는 길이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물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 불 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실 성령께 어디로 먼저 인도하시냐면 순서적으로 요한문 심정에서 말하기를 진리의 성이 오시면 그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진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속으로 예수님의 심령 속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를 집어넣는 게 성령 역사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성경 말씀이 꿀성이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구나 하고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뭘 좋아한가 예수님도 알아요. 예수님 그냥 좋아서 무시로 성령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그때 예수의 생명 그분이 머리가 되고 난 지체에서 그 머리로 그 생명의 능력이 은혜가 연결되고 그래서 내가 공급받는 인생 자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말씀을 살게 되면 공급받게 되면 못 받아도 나는 어떻게 삽니까? 못 받게 죽은 내 육성 다 뽑아지고 주님 닮게 돼 있어요. 연합됩니다. 주님과 연합에 반대되는 모든 찌꺼기 이것이 생각 자 못 받고 예성품 죄성을 버리고 토하게 내는 거 그것이 회개입니다. 날마다 통회하시고 죄를 자복하실 때에 성령사 앞에 기도할 때에 말씀이 칼이 성령의 불이 내 안을 도려내고 거룩한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줄 믿습니다. 이게 방해되는 모든 요소 신령한 삶에 방해되는 모든 것은 내가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거룩한 삶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성품이 담기 원하십니까? 간단해요. 내 안에 죄성 끊고 육성 뽑아버리고 세상 거 뽑아버리고 빈 공간에 버린 만큼 통의한 만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만큼 의의 죄를 목마른 만큼 내가 버리고 빈 만큼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말씀이 신령한 애가 여러분 신명에 가득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알곡성도가 되는데 구약의 맥출절이 신약의 오순절이 됐다 하겠죠? 그런데 오순절이 성령 임함으로써 알곡성도가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설교가 희년을 선포했어요. 희년, 희년이 50년 만에 돌아온 은혜의 해를 말하는데 희년이 얼마나 좋냐면요 땅을 팔았어요. 빚대에 넘어갔어요. 근데 50년만 딱 기다리면 그냥 도로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도로 찰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다시 회복돼요. 돈 안 받고 회복 그게 희년이에요. 근데 자 그 희년서 포로된 자유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눈이 자유케 하고 그걸 복음으로서 예수님이 선포하게 된 것인데 주님이 그걸 선포했다 하더라도 오늘 오순절 50일 만에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했었을 때 복음이 내 것이 되고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영의 사람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도 50이라는 숫자가 참 은혜가 되었어요. 제가 개척 이제 100일 철야 산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우연 같지만 저는 믿음으로 받았어요. 50일 만에 딱 천사가 제 얼굴 오물을 팍 닦아주는 모습으로 봤어요. 아 50일 하나님 보셨구나. 희년이다. 난 회복이다. 회복이다. 근데 구약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서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50 숫자가 연결해서 말한 겁니다. 근데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신약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50일 만에 성령 오셔서 이것이 이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율법 할례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주게 되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인데 로마서 2장 29절에 말합니다. 이면적 유대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 아니라 의문 율법 아니다 신령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걸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침 받았다. 이게 도장 내 것이다. 마귀도 자기 것이라 육육이 찍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내가 인침 받으면 주님 것이 되고 하늘에 딱 소속됐기 때문에 하나님 거 누가 뺏어가도 못 옵니다. 성령 충만 것이 성령 인침 받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다른 성령의 말하겠다는 다른 마음으로 말했다. 근데 방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통제된 언어 인간의 언어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전부 혼잡시켜서 하나님 대적하니까 근데 이 언어는 길들일 수가 없다겠어요. 근데 성령의 통제된 언어는 성령의 말하겠다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높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못 받아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의 여러분 전으로 그분을 모시고 날마다 믿음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언어는 하나님 높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예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내면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내가 자녀로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예수님 올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된 것도 뭘입니까? 성령에서 우리를 단장으로 변화하신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키게 된 겁니다. 날마다 더욱더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세요. 한 번에 계속 또 기도하시고 성령과 교제하시고 그분은 보혜사로 돕기로 오셨습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인도받는 가운데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